안녕하세요. 오늘 르완다 문화 콘텐츠 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한국외국어대학교 김계리입니다. 실은 제가 지난 7월과 8월에 르완다 문화 콘텐츠 산업, 특히 영화 산업을 주제로 수도 키갈리에서 현지 조사를 하고 귀국한 지 이제 막 2주를 넘기고 있는데요. 그래서 오늘 발표를 통해서 현지의 생생한 좀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. 그럼 부족하나마 제 발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직접 뵐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남은 시간 즐거운 발표와 토론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